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화병과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병과 성격, 기질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한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체질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첫 번째로 과연 체질과 관련된 감정이 있을까? 라는 의문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인들은 불안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생각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게 되죠. 태음인은 반대로 그런 어떤 자신의 상태가 주로 이제 좀 약간 뭐 정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뭐 그런 가라앉아 있고 무겁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울 쪽에 취약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분, 정서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 정서에 해당되는 거죠. 즉, 쉽게 화를 내지만 뒤끝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소양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병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병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이 오래 가다 보면 또 한번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화병은 그냥 시간축으로 보면 분노, 불안, 우울, 분노라는 것이 빙빙빙빙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더욱더 강화가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체질에 따른 화병의 유형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인들은, 뭐 태음인이나 소음인들은 주로 참는 유형의 그 화병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양인,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표현하는 형의 문제로 화병을 드러나겠죠. 그렇게 음인은 참는 유형, 양인은 표현하는 유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음인과 소양인은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인은 옳다 그르다를 갖고 기준을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소양인은 반면에 좋다 싫다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싫은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어쨌든 소음인과 소양인은 정서, 생각, 그래서 주로 정신적인 증상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타입입니다. 반면에 태음인들은 비교적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견디죠. 특별하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기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해지거나 그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드러날 때 화병을 인지하고 화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매우 적은 퍼센테이지에 속하는 태양인은 어떨까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태양인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쉽게 화를 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화병에 걸리기보다는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체질에 따라서도 화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기질과 마찬가지로 체질이 화병에 취약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환경을 능가하진 않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양과 강도가 세면 어떤 체질이라고 하여도 화병은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